미러 없다. 안녕하세요, 와이필름 채널의 윤호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DSLR에서 미러리스로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러리스를 직접 써보고, 그리고 DSLR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사진과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고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그런 상업적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미러리스와 DSLR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러리스와 DSLR의 디테일한 구조적인 차이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놓은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DSLR은 렌즈로 들어온 상을 미러를 통해 반사시켜 눈에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촬영 시 미러가 젖혀져 이미지 센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에 들어간 상을 전자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DSLR에 미러를 젖히고 촬영을 하는 라이브뷰 기능은 미러리스와 같은 촬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일반인의 기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덤으로 제가 이제 바꾼 기종이 EOS R인데요. 현재 지금 발표가 난 R5 그리고 앞으로 나올 R6를 두고 EOS R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전부 지극히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러리스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미러리스의 장점은 바로 뷰파인더입니다. 흔히 이제 미러리스에서는 전자식 뷰파인더, DSLR에서는 광학식 뷰파인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DSLR은 이제 렌즈로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게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고,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미러가 사라졌기 때문에 카메라에 붙어있는 라이브 뷰 화면을 있는 그대로 작은 뷰파인더 안에서 똑같이 보는 게 간단한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뷰파인더에 대한 취향이 갈리기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전자식보다는 광학식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걸 장점으로 뽑았냐면 바로 이 뷰파인더 안에서의 AF 영역 때문에 이거를 장점이라고 뽑았습니다. 광학식 뷰파인더를 보시면 측거점이라고 이제 이 화면 안에 AF를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AF를 바꿔가면서 조절을 하는데, 광학식 뷰파인더는 그 측거점들이 굉장히 좁아요. 화면 안에 이제 화면의 테두리나 가장자리나 이런 외곽 쪽에는 AF를 잡을 수가 없고 이 안에서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쪽이나 옆에다가 AF를 맞추고 싶을 때는 라이브뷰로 넘어가서 거기에 터치를 해서 맞추는 그런 불편함이 되게 자주 생겼었는데, 저도 미러리스로 바꾸기 거의 직전에는 이게 불편함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뷰파인더를 안 보고 이제 라이브뷰를 계속 터치를 해가면서 쓰더라고요. 사실 사진을 찍을 때, 이것도 취향일 수도 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눈에 대고서 찍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한 맛인데, 이거를 점점 포기하게 되고 라이브뷰를 쓰다가 미러리스 오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또 테두리나 이런 곳에 어디든지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눈에다 대고 촬영하는 맛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조금 작아진 무게? 사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안에 있던 미러가 빠지면서 카메라가 조금 더 날씬해지고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풀프레임 미러리스들은 렌즈도 크고 바디도 커지기 때문에 사실 뭐 무게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외관상으로 조금 옆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날씬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해진 뭐 그런 외관적인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정확한 AF입니다. DSLR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죠. DSLR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안에 따로 AF 모듈이 있어서 이게 조금 이상이 생기거나 좀 틀어지거나 그런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카메라는 초점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은 초점이 좀 앞으로 가 있거나 뒤로 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요즘 나오는 바디들에서는 핀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사진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보면은 특히 서드파티, 이제 네이티브가 아닌 서드파티 렌즈를 쓰는 경우에 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핀 때문에 AF 센터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면에 미러리스는 이제 센서 자체에서 AF를 잡기 때문에 AF가 맞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맞은 거기 때문에 이제 핀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를 하나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찍으면서도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좀 불안감이 덜하는 그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장점은 미러리스의 이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현재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대세가 되고 있고 카메라 회사들도 풀프레임 미러리스에 조금 더 개발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러리스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고 미러리스의 렌즈들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미러리스 바디를 쓰는 게 조금 더 그런 신제품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정말 제가 체감이 될 만큼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전에 쓰던 바디에서는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도 많아봐야 두 칸, 한 칸 정도 배터리가 닳았는데 미러리스로 바꾸고 나니까 한번 나갔다 하면은 이제 기본 두 칸, 잠깐 나갔다 와도 조금 쓰다 보면은 한 칸이 금방 닳아있더라고요. 그만큼 배터리를 미러리스가 확실히 많이 잡아먹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여분 배터리가 당연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여분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조금 개인의 취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셔터음입니다. DSLR에서는 미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찰컹찰컹 하는 그런 소리도 있고 또 이제 약간의 손에 느껴지는 진동도 있고 그런 약간 손맛이 있었는데 미러리스를 처음 딱 쓰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 약간 소리가 좀 약간 찰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 약간 간사해진 셔터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몇 번 쓰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DSLR의 그 손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셔터음에서 조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응을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뷰파인더입니다. 첫 번째 미러리스의 장점은 바로 뷰파인더입니다. 처음에 장점에서 뷰파인더가 좋다 그랬는데 왜 단점에서도 뷰파인더가 단점이냐? 물론 이제 OVF와 EVF, 전자식과 광학식 이 취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EVF를 쓸 때 밤에 저조도에서 감도가 올라갔을 때 이 사용자의 움직임과 뷰파인더가 따라오는 화면이 많이 버벅이더라고요. 딜레이가 이제 밤이 될수록 커지는 거를 제가 체감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도 있고 요거는 조금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하고 확실히 좀 밤에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더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사용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차이점은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제가 EOS-R로 바꾸게 된 그런 간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논 미러리스로 바꾸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선택지가 몇 개 없긴 했어요. 렌즈도 이미 EF 렌즈가 많이 있었고 게다가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바꾸게 되면서 어댑터만 끼우게 되면은 굳이 렌즈 변경 없이 EF 렌즈를 RF 렌즈처럼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저에겐 메리트였고 그리고 이거를 싹 다 팔고 또 중고로 팔고 사고 하는 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브랜드 기변을 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EOS-R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카메라가 캐논이었기 때문에 캐논의 인터페이스나 뭐 스위블 액정 이런 다양한 조작성에 있어도 쓰던 거를 또 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어색하거나 낯설거나 다시 적응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EOS-R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R5랑 R6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바디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R6가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R도 처음에는 210만원대인가 240만원대로 나왔다가 중고가로 떨어지면서 한 180만원, 170만원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이나 뭐 200만원 중반, 300만원 이런 가격대에 있는 바디들보다 실질적으로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EOS-R이나 RP 이 두 가지를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마침 제 친구가 또 RP를 쓰고 있어서 한번 EOS-R과 RP에 대한 비교 영상과 어떤 사용자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한지 그런 것도 한번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끝으로 사실 이 카메라 바디와 브랜드에 대한 이 의견 차이나 그런 다툼, 싸움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업이나 업으로 이걸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능이나 스펙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일반적으로 사진을 즐기고 좋아하시고 또 이제 뭐 취미나 또는 그냥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끌리는 브랜드의 바디를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라는 게 들고 다녀고 찍어야지 그에 대한 그 투자한 돈에 대한 값을 받는 거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카메라 바디, 내가 선택한 바디가 좀 더 끌리니까 좀 더 자주 갖고 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뭐 스포츠 사진이나 그런 전문 분야의 사진을 찍는 거 아닌 이상 크게 데일리하게 뭐 이런저런 사진 찍고 인물도 찍고 그리고 뭐 풍경도 찍고 이런 용으로는 어떤 브랜드를 쓰든 간에 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영상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